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윤이에요. 오늘은 제가 봄 메이크업을 또 찍으려고 이렇게 헤어스타일도 좀 앞머리 이렇게 청순하게 하고 웨이브하고 왔거든요. 머리 가르마를 딱 이렇게 낼 거여가지고 이대로 핀을 꽂아주겠습니다. 얼굴에 지금 기초를 했는데 먼지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거를 가볍게 닦아내주면서 시작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진짜 갑자기 너무 춥더니 점점 날씨가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코트 벗고 돌아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 정도의 날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곰방 또 봄이 찾아올 것 같아서 제가 늦기 전에 미리 봄 메이크업을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재작년에 제가 봄 메이크업을 또 올렸는데 반응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소중이 분들이 제가 봄 메이크업을 했을 때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런 제품들이 이 벚꽃 보러 갈때 정말 찰떡 같은 그런 색조들이어가지고 또 우리 소중이 분들 벚꽃 보러 가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연습해보고 가시라고 미리 올려보려고 해요. 제가 피부가 또 엄청나게 상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큰 트러블 자국 빼고는 피부가 되게 많이 회복이 된 상태예요. 근데 또 이렇게 커버할 부분들은 또몇개 있어가지고 메이크업을 아주아주 아주 잘해줘야 될것 같아. 이렇게 스킨케어를 잘 맞춰줬으면 일단 본격적인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 에스쁘아의 피치 스킨 피팅 베이스 올뉴 요거를 써줄 건데요. 요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베이스잖아요. 제가 단독으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일단 피부톤 자체가 엄청 복숭아처럼 뽀얗게 예쁘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 베이스 제품을 조금 더잘 달라붙을 수 있게 좀 밀착력을 좀 이렇게 쫀쫀하게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메이크업 잘안 먹을 때 발라주면 아주 좋아요. 찹쌀떡처럼 피부가 돼요. 베이스 자체가 조금 상아빛으로 피부톤 보정이 되니까 피부가 조금 지저분하게 좀 얼룩덜룩하고 이럴 때 저는 그냥 귀찮을 때 요거 하나 바르고 딱 끝내요. 베이스는 커버력도 조금 있는 편이라서 웬만한 피부 보정이 다 되거든요. 노란기도 생각보다 진짜 잘 잡히거든요. 그냥 아무 웨지퍼프로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내 얼굴에 살짝 남아있는 요런 유분기 같은 거를 조금 걷어내줄게요. 특히 이턱 라인 부분 밀착을 시켜줌과 동시에 유분기를 걷어내줄게요. 이렇게 베이스를 다 칠해줬으면 이제 쿠션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오늘은 파운데이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쿠션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제가 파운데이션을 더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쿠션은 되게 가벼운 메이크업을 할 때만 되게 많이 쓰는 편인데 제가 오늘 쓸 에스쁘아의 비벨벳 쿠션이 진짜 모든 걸다 통틀어서 파운데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쿠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에스쁘아의 비벨벳 쿠션. 요 비벨벳 쿠션이 쿠션 중에 완전 1등 쿠션이잖아요. 워낙 유명하고 저도 평소에 정말 잘 쓰고 있는 그런 쿠션인데 요번에 벚꽃 에디션 한정 디자인으로 이렇게 출시가 됐더라고요. 일단 요 단상자부터 진짜 너무 예뻐요. 그냥 기본 본품이랑 리필팩이 요렇게 들어있거든요. 색감이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봄에 잘 어울리는 라이트한 로즈핑크 컬러? 진짜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쁘죠? 밖에서 약간 수정화장할 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친구들이 너그 쿠션 뭐야? 하고 관심 가질 만한 그런 패키지예요. 이게 한정 패키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아니면 또못 구한단 말이죠? 요 패키지를 또 사고 싶을 정도로 소장 욕구가 완전 뿜뿜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쿠션 보는 눈이 진짜 까다롭잖아요. 저는 쿠션 광고도 진짜 아무거나 안 봤거든요? 안 좋은 제품을 쓰면 카메라에 다 티가 나기 때문에 정말 저는 쿠션을 까다롭게 보는 편인데 주변에서 좋다고 하는 쿠션들을 다 써봐도 제 피부에 올리면 뜨고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일단 제가 썼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매트하고 뽀송한 편의 쿠션을 좋아하긴 하는데 정말 얇게 올라가면서 밀착이 쫙 되면서 커버까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커버력이 좋다고 하면 입자가 너무 두꺼워서 너무 떠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착이 안 되니까 무너짐도 되게 안 예뻐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못 버텨 해가지고 제 피부가 그냥 웬만하면 얇은 쿠션으로 피부 톤을 좀 예쁘게 만들어주고 커버력은 컨실러로 또 따로 챙기는 편인데 이 에스쁘아 쿠션은 뉴클래스로 출시되고 나서 완전 제 데일리 쿠션이 됐어요. 볼에다가 바르면서 보여드릴게요. 또 이게 발릴 때
약간 쿨링감이 들거든요. 되게 촉촉하고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발릴 때는 정말 막 매트한 느낌 없이 올라가는데 이게 다 바르고 나면 세미매트 제형으로 싹 밀착이 되면서 뽀송뽀송해진단 말이에요.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질감이에요. 카메라에 보여지는 이 화면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피부랑 똑같아요. 입자도 엄청 고와서 이런 코 옆부분이나 요철 같은 것도 커버가 진짜 너무 잘 되는 편이고 테이프 붙인 것처럼 이렇게 쫙 밀착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봄 벚꽃 메이크업에서 이 쿠션을 쓰는 이유가 또 있어요. 얘가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 왼쪽 피부에 기초 제품이 좀 광이 돌게 남아있던 게 싹 보송하게 커버가 됐잖아요. 우리가 또 봄에 나가면 미세먼지도 있고 바람도 불고 머리카락도 붙을 텐데 촉촉하고 끈적끈적하게 또 피부 표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봄에는 진짜 무조건 저는 보송한 타입의 쿠션을 써줍니다. 세미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이 쿠션 써보세요. 그리고 제가 항상 쿠션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에스쁘아는 퍼프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제품력도 완전 말해 뭐해인데 이 퍼프를 저는 진짜 쟁여놓고 다른 제품들이랑도 막 섞었을 정도로 퍼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나오는 구성품들도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반반 한번 비교해보세요. 저 지금 컨실러 하나도 안 쓰고 바른 건데 웬만한 커버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다 커버가 되는 편이에요. 아니 진짜 얇게 올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커버가 다 되는지 너무너무 놀라워. 이따 여기를 커버하면 그게 확 보일 거거든요. 아니 이 뉴클래스가 작년에 리뉴얼이 됐잖아요. 근데 제가 뭔 차이인가 싶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기존 쿠션 대비해서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200배나 늘렸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어쩐지 딱 발랐을 때 올릴 때부터 시원한 느낌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더 밀착도 잘 되는 느낌이에요. 컨실러 필요 없이 올라갑니다. 진짜 코 부분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이런 세미매트한 쿠션을 쓰면은 코 부분에 올렸을 때 너무 두껍게 올라가거나 다 메이크업이 다 떠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밀착이 너무 잘 돼서 코에 올렸을 때도 이렇게 모공 사이사이에 딱 스며들면서 커버가 되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여기도 한번 커버를 보여드릴게요. 쿠션을 많이 올려서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뚜껑에다가 양 조절해서 조금 덜어서 콕콕 찍어서 이렇게 두들두들. 그리고 제가 22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컬러가 정말 좀 내추럴하게 올라가는 편이잖아요. 22호 톤으로 이렇게 딱 발라주고 정말 크게 커버할 게 없다면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 쿠션을 쓸 때만. 왜냐면 이거는 커버할 게 진짜 많이 없거든요. 이렇게 올리고 나면. 아니 완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속광 있는 그 약간 세미매트 그 자체 피부 표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 한정 디자인은 2월 12일에 올리브영을 통해서 선런칭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진짜 메모를 해두셨다가 웬만하면 구매하시는 거를 저는 완전 적극 추천드립니다. 피부 마무리 해주고 이제 본격적인 봄맞이 색조에 들어가 줄게요. 일단 눈 위에 쿠션이 조금 낄 수도 있어서 이 위에다가 먼저 섀도우를 한 겹 깔아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쓸 섀도우는 요거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올뉴 로지 비비 컬러입니다. 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팔레트거든요. 특히 이 중간 컬러 쓰면은 진짜 오묘하게 분위기 있어 보이는 딱 그런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눈 위에 연한 컬러 한번 깔아주고 시작을 해줄게요. 발레 컬러, 뽀용한 핑크 컬러거든요. 이걸로 한 겹 먼저 깔아주고 사실 이거 하나만 딱 발라줘도 엄청 분위기 있는 딱 그런 느낌이 되긴 하는데 이거를 깔아주고 오늘은 좀 차근차근히 들어가줄게요. 이렇게 깔아주고 이 좁은 영역 브러쉬로 애교살 부분도 이렇게 한번 깔아줍니다. 오늘의 약간 핵심은 여리여리한 느낌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메이크업이 좀 진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최대한 메이크업이 진해지지 않게 조절을 해가면서 색조를 잘 섞어서 써주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이거 브러쉬는 스튜디오 17 아이섀도우 브러쉬 711번. 제가 이거 블러셔로 이따가 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묻혀서 쌍꺼풀 라인에 한 번 더 컬러감을 좀 줄게요. 이 브러쉬는 스튜디오 17 스머지 브러쉬 713번 아래 언더 점막 부분 여기 채워주면 엄청 약간 오묘한 느낌이 되거든요. 저는 이 언더 점막을 이런 느낌의 붉은 컬러로 딱 채워주면 중앙부가 엄청 짧아 보이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약간 좀 이런 디테일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이거 하고 안 하고 얼굴의 길이감이 달라요. 이제 컬러감은 딱 이 정도로 끝내주고 이 더스크 컬러 눈 점막에 컬러감 정도만 이렇게 입혀주고 토니모리의 백제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 이걸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오늘은 엄청 얇게 그릴 거라서 제가 또 자주 쓰는 이 브러쉬를 또 쓸 겁니다. 이거는 피카소의 401번 브러쉬인데 얘가 모가 엄청 얇고 좀 섬세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젤 아이라이너 묻혀가지고 딱 써주면 점막 채우기도 너무 쉽고 라인도 진짜 너무 예쁘게 빠져서 좋더라고요. 뚜껑에다가 덜어준 다음에 끝부분을 이거를 잘 묻혀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눈을 뒤집어 까서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줍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속눈썹이 진짜 많이 자랐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점막을 채울 때 그냥 막 채웠거든요. 방해되는 거 없이 그냥 막 스무스하게 이렇게 채워줬는데 이게 속눈썹이 많이 자라니까 사이사이가 잘 안 메꿔지네요. 진짜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점막을 또 채우는 게 안 어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점막을 채웠을 때 안 어울리지만 뭔가 난 눈이 흐리멍텅하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이 조합으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정말 얇게 속눈썹 사이사이 만 잘 채워주면 점막 채우는 게 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또렷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이 방법으로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점막을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얇은 느낌으로 라이너를 그려줄 건데 고를 때는 끝에를 이렇게 최대한 슬림하게 모아주고 젤이 충분하게 묻어나 있는 게 중요해요. 이 눈 끝에 부분이 막히지 않게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일자로 쭉 빼줄 건데 이 관자 쪽을 좀 당겨준 다음에 힘을 빼고 이렇게 빼줬으면 이 빈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채워야 안 어색할지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눈매로 그려졌거든요.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셨으면 이제 다시 이 섀도우에 더스크 컬러를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이 라이너 경계와 점막 부분을 조금 이렇게 스머징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약간 트임 효과를 줄 건데 삐아의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7호 로즈번 컬러 눈 밑에 부분을 조금 이렇게 트여지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뒷부분을 이렇게 일자로 빼주는 겁니다. 젤 라이너이기 때문에 베이스만 잡는다는 느낌으로 찍 그어놔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컬러 프림 로즈 컬러 이 윗부분을 덮어줄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좀 흐트러트리는 느낌으로 뒤에는 좀 막으면 안 돼. 이렇게 좀 트여주세요. 테디 컬러 묻혀가지고 이제 또 애교살을 만들어줄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 뒷부분까지 이렇게 쭉 이어줄게요. 이 상태로 보면 메이크업이 너무 웃기거든요. 근데 아마 완성본은 진짜 예쁠 거니까 저를 믿고 꼭 끝까지 한 부분 봐주세요. 이제 눈썹을 그려주겠습니다. 에스쁘아의 더브로우 밸런스 펜슬 라이트 도프 내 눈썹을 조금 채워주고 내가 라이너를 뺀 만큼 꼬리를 이렇게 빼준 다음에 막 그렇게 두껍게는 안 그릴 거예요. 좀 얇은 눈썹으로 그려줄게요. 또 오늘은 앞머리가 살짝 좀 시스루 느낌에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눈썹을 조금 강하게는 안 하고 싶어서 연한 컬러 위주로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눈썹을 그려줬으면 에스쁘아 더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쿨 그레이 이 얼룩진 부분이 있는 거를 조금 눌러줄게요. 얘가 쿨그레이라고는 하는데 애쉬 브라운 느낌이 나거든요. 사실 어떤 메이크업을 해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이렇게 한번 살짝 눌러주고 그다음에 이제 음영을 잡아주고 들어가주겠습니다. 음영은 노베브 볼륨 디테일 쉐딩 팔레트 뉴트럴 브라운 이거 써줄게요. 살려줘야 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살짝 터치해줄게요. 막 너무 진한 느낌이 들지 않게 이 코끝 부분과 여기 콧대 위주로 이게 발색이 진짜 엄청 잘 되거든요. 정말 잘 털고 써줘야 돼. 안 그러면 내 피부에 음영이 진짜 너무 잘 생겨버려가지고 털고 쓰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 딱 얹어주면 진짜 몇 번 터치 안 해도 이렇게 음영이 싹 잡힙니다. 이렇게 콧대가 잡혔죠? 이렇게 턱 부분이랑 여기 인중 부분 턱 쉐딩도 넓게 한번 깔아주고 또 디테일은 좁은 브러쉬로 잡아줘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좁은 브러쉬로 여기 턱선 진한 부분 컬러 묻혀가지고 이 헤어라인 부분 구렛나루 부분 이렇게 좀 진하게 잡아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음영이 훨씬 더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답니다. 이 부분도 여기를 항상 잘해줘야 얼굴에 굴곡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음영 주고 이 볼륨 부분 이 팔자 부분을 살짝 볼륨을 줄게요. 다시 아이로 돌아와서 이 눈 위가 좀 허전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페어리 컬러, 이 펄을 눈두덩이에다가 얹어줄 겁니다.
이게 발색이 약간 여리여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펄이어가지고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 펄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이 로지빔 컬러 이거는 조금 더 입자가 고운 섀도우인데 애교살에 썼을 때 빔을 쏴주는 것처럼 연출하기가 좋아요. 진짜 뭔가 하이라이터 칠한 듯한 라이트 핑크 컬러라서 딱 이렇게 발랐을 때 입체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애교살이 되게 튀어나와 보이는 듯한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어요. 텁텁하지 않은 애교살. 이 위에다가 이 페어리 컬러 얹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완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속눈썹 붙이고 이제 마스카라까지 하고 왔고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은 이게 끝이거든요. 홀리카홀리카 글리치 아이라이너 1호 네이키드 쉘. 이걸로 살짝 애교살 부분에만 한번 한 겹 더. 블러셔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거 써줄 건데 요거 써주기 전에 중간에 요 발레 컬러 있죠? 요걸로 한번 베이스 깔아주고 나서 이 위에다가 얹어줄게요. 요것도 진짜 완전 여리여리 그 잡채거든요? 봄봄한 느낌이잖아요. 이 눈 밑부분으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컬러 눈 밑부분으로 은은하게 약간 꽃물 퍼지듯이 요런 느낌으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눈 밑부분으로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주고 요 발레 컬러 살짝 묻혀서 코 끝에랑 코 중앙 부분 이렇게 칠해주고 턱에도 한번 해준 다음에 제가 애교살 글리터로 썼던 요 페어리 컬러 있죠? 요거 하이라이터로도 쓸 거거든요? 코 끝에 이렇게 해주면 완전 하이라이터 같아져요. 얘가 완전 핑크빔 같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좀 발라주면 입체적으로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블러셔까지 끝! 얼굴 중앙부가 좀 길어 보이는데 살짝 이 밑부분으로 블러셔를 채워줄게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블러셔까지 해줬으면 입술을 발라줄 건데 구각 라인 정도만 정리를 해줄게요. 클리오의 벨벳 리펜슬 3호 커피 브라운. 그냥 내 입술의 영역 정도만 넓혀줄게요. 입술 이제 구각 정도가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립을 발라줄 건데요. 립은 제가 진짜 실제로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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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썼던 그 립을 사용을 해줄 겁니다. 요거 테스트를 보내주시자마자 도대체 언제 출시가 되냐고 제가 너무 소개하고 싶다고 정말 그렇게 많이 말을 했었던 그 립이거든요. 제가 진짜 이거는 광고를 떠나서 닐스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만족했던 립이기도 하고 사실 테스트 때부터 제가 딱 요 두 컬러에 꽂혀가지고 주구장창 데일리 메이크업에 요 립만 썼거든요. 요거는 이름이 에스쁘아의 노웨어 립스틱 밤인 글로우인데요.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바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나는 광택 립을 좋아하는데 요즘에 빡 가 안 되는 그런 광택 립이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런 립들을 제 맨입술에다가 바르면 진짜 제 각질들 때문에 그 립들이 막 다 뭉개지고 이 각질 사이에 끼고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묽은 타입의 광택 립들은 제 입술 상태가 좋아야지만 되게 예쁘게 바를 수 있는 그런 립인데 얘는 하드한 텍스처인데 정말 광택감이 예쁘게 올라가는 그런 립이에요. 근데 뭉개짐도 없고 각질 사이에 낌도 없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엄청 얇게 코팅되는 느낌으로 발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 같은 각질 부자들의 인생 립이 되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바를 거는 요 뉴로즈 컬러인데 여기 흔적 보이시나요? 뉴로즈만큼 많이 바르는 애쉬 메이플 컬러가 또 있거든요. 살짝 립밤 같은 텍스처인데 제가 지금 힘줘서 바르는데도 안 뭉개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힘있게 되게 올라가면서 정말 광택감 있게 얇게 올라가거든요. 립밤 같은 텍스처인데 끈적임 진짜 전혀 없습니다. 컬러는 총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BBD 컬러. 정말 웜톤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리고 싶은 네온 코랄 컬러인데요. 얘는 진짜 딱 바르자마자 형광등이 켜진 것처럼 진짜 산뜻한 느낌의 컬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베리코어 컬러. 요거는 또 앵두 레드 컬러인데 딱 발랐을 때 요 앵두 레드 색감이 이 광택감이랑 어우러지면서 진짜 사과를 베어먹은 듯한 좀 앵두를 베어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 또 들거든요. 애플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또 크랜베리 컬러. 맑은 레드를 바르고 싶은데 잘 안 어울린다 하시는 격쿨분들 요거 바르시면 진짜 혈색이 있어 보이면서 정말 맑은 쿨한 레드빛으로 연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헤이 베스티 컬러. 이거는
컬러는요 여러분 약간 요즘 유행하는 토끼혈입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의 컬러거든요? 근데 얘는 또 올릴수록 또 채도가 살짝씩 더 얹혀지는 느낌이 나서 내가 원하는 룩에 따라서 약간 레이어드해서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생기 있는 핑크 컬러고요. 블루베리 컬러. 요거는 모브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컬러인데 정말 분위기가 있는데 생기가 있어 보이는 딱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그래서 오묘하고 그윽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가 있고 진짜 쿨톤 분들이 바르시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모브 컬러입니다. 그리고 제 원픽 뉴로즈 컬러. 저는 요 컬러는 진짜 웜쿨 가리지 않고 다 발라보라고 하고 싶어요. 핑크 코랄 로즈가 다 담겨있는 유니크한 소프트 로즈 컬러예요. 입술에 발랐을 때 정말 내 입술 같으면서도 분위기 있어 보이는 딱 그런 느낌으로 연출하기 딱 좋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저의 두 번째 픽 애쉬 메이플 컬러인데요. 아 너무 웜할 것 같다 하지만 생각보다 입술에 얹었을 때 좀 혈색이 도는 뮤트빛의 컬러거든요. 저는 그래서 쌩얼일 때 이 립을 진짜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혈색이 살짝 돌아 보이면서 진짜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컬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보여드렸고 제 픽은 뉴로즈 컬러. 이거 진짜 예쁘고 단독으로 진짜 딱 한 개만 발라도 정말 기깔 나거든요. 제가 정말 이거 닳도록 많이 썼고 이미 입술 모양으로 이렇게 파이고 있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이 립스틱의 내용물만 보면 딱 얹었을 때 되게 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막상 내 입술에 바르면 뭐 하나 튀는 거 없이 내 입술이랑 되게 잘 어우러지면서 광택감이 돌면서 혈색이 있어 보이는 진짜 그런 컬러들로 다 연출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요 아까 설명드린 요 애쉬 메이플 있죠. 요것도 저의 두 번째 픽인데 진짜 뮤트 톤이신 분들한테 완전 강추드리고 완전 분위기 깡패되는 채도 빠진 뮤트 컬러.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요거를 바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입술 상태를 보시면 밤새도록 제가 입술에 립밤을 바르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입술에 지금 각질도 있고 입술 상태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요 상태에서 한번 발라볼게요. 올리자마자 광택감 보이세요? 근데 뭉개짐 진짜 1도 없음. 이렇게 올리자마자 이렇게 광택감 있게 올라가요. 이렇게 안 뭉개지는 립들은 이런 광택감이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 진짜 이거 립 너무 역대급으로 잘 만든 것 같아. 진짜 에스쁘아 립 진짜 상 줘야 돼 진짜. 막 립밤처럼 이렇게 발라도 너무 예쁘죠. 제가 이 립을 발랐을 때 다들 저한테 제일 예쁘다고 해주더라고요. 또 단단하게 광택감 올라오는 밤 타입은 올렸을 때 이렇게까지 컬러감이 올라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 진짜 이 립은 입술에 얹자마자 얼룩 없이 이렇게 싹 코팅이 되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요 위에다가 한 겹 더 발라주면 이렇게 레이어링 된 컬러감도 되거든요. 진짜 예쁘죠, 컬러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아모레의 독자적인 신원료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착색제 없이도 수분과 만났을 때 약간 컬러감을 확실하게 좀 잠글 수 있는 컬러 락인 기능을 또 넣었다고 해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아 샤인 립스틱에 좀 한계를 뛰어넘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촉촉한 타입인데도 지속력이 진짜 긴 편이에요. 근데 우리 끈적한 그런 광택 립들은 바르면 입술에 어디 껴있는지 모르게 불안하게 발리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립밤처럼 그냥 막 아무데서나 막 어떻게 발라도 상관없이 다 예쁘게 올라와요. 여러분 이 립 또한 2월 12일에 올리브영 선런칭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스토리 올리고도 많이 검색을 해보셨나 봐요. 도대체 언제 어디서 살 수 있냐고. 그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12일부터 18일까지 무려 18%나 할인된 금액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꼭 구매하세요. 저도 이거 그때 오픈하면은 오픈런에서 살 계획이거든요. 이미 있지만 또 구매를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요 귀여운 보틀까지 증정이 된다고 하니까 알림 해두시고 뛰어가 구매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너무 예쁘죠? 지금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났고요. 저는 이제 헤어스타일링하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타일링하고 왔고요. 약간 이렇게 앞머리 가닥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 진짜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이만 인트로 찍고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